2014년은 참여연대가 창립한 지 20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진실, 정의, 국민이 승리하고 소수 특권층이 아니라 다수 국민이 행복한 사회, 그리고 평화가 힘을 발휘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젊고 활기찬 참여문화 공동체를 만들고 미래를 준비하는 튼튼한 참여연대 만들기를 주요 활동 방향으로 삼았습니다. 온 국민을 슬픔에 빠뜨렸던 세월호 참사. 참여연대는 세월호 희생자들에 대한 추모와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 서명운동에 집중했습니다. 해외 재난구조 사례를 조사하고 시민 생명을 위협하는 규제 완화에 관한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세월호 국민대책회의를 결성하여 참사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시민사회의 행동을 결집하는 데도 노력했습니다. 국정원 등 국가기관 대선 개입 사건의 진상규명과 책임 추궁 활동도 계속되었습니다. 참여연대는 특검 실시와 수사 방해 관련자의 교체를 꾸준히 촉구했습니다. 김용판, 원세훈 등 책임자들의 재판 결과를 모니터하고 선거 개입이 확인된 국정원 직원 31명에 대해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6.4 지방선거를 맞아 국가기관이 선거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시민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채택해야 할 좋은 정책들을 발표하고 토론회도 개최했습니다. 생활임금 제도가 지자체로 확대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투표 참여 권유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막아내기 위한 활동도 했습니다. 또한 시민이 참여하는 국회 개혁을 위해서 폐쇄적인 국회 운영 실태를 체험하는 국회 상임 위 시민 방청단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2014년에도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고 권력 비판 방송을 통제하려는 국가 권력을 상대로 공익소송을 이어갔습니다. 내부 비리 고발자 지원센터로 시작한 참여연대의 공익 제보자 지원 운동도 어느덧 20년이 되었습니다. 공익 제보의 중요성을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 소책자를 발간하고 길거리에서 전시도 하고 공익 제보자에 대한 시민 응원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매년 의인상을 시상하고 공익 제보자의 밤도 열었습니다. 참여연대는 경제민주화를 위해 2014년에도 노력했습니다. 인터넷 매체 프레시안과 공동으로 경제민주화 워치 칼럼을 기고하고 갑을 문제를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지역 경제민주화 대회와 중소기업 적합업종 시행평가 토론회, 적합업종제 쟁점 신문 10답 이슈 리포트를 발간했습니다.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규제 완화 중단을 촉구하고 임대사업자 등록자와 관련해서 입법 발의도 하고 제2회 나는 세입자다 수기 공모전도 진행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와 사회안전망 부재로 서민생활은 더 힘들어지고 있는데요. 참여연대는 정부 공약이었던 보편적 기초연금 도입을 촉구하고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기초생활법 개정, 빈곤층의 기초법 증언대회 등을 개최했습니다. 복지 확대에 대한 사회적 합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지역을 찾아가며 각 세대를 대상으로 여러 활동을 펼쳤습니다. 지난해 사회복지위원회도 20주년을 맞이해서 복지국가운동의 경험과 전망을 공유하는 기념 심포지엄도 열었습니다. 복지를 확대하기 위해 조세재정 개혁이 절실합니다. 공평하지 않은 서민 증세도 문제인데요. 참여연대는 우리 사회의 부의 집중과 양극화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상위 1%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올해 예정된 UN 핵확산 방지조약 NPT 검토회의를 준비하면서 동북아 비핵지대화를 촉구하고 핵무기 전면 폐기 캠페인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추진하면서 동아시아 군비 경쟁이라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참여연대는 이에 반대하는 서명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제 참여나 한반도 내 무기 도입과 배치에 반대하는 시민행동을 전개했습니다. 정부가 비밀리에 추진했던 한일 군사정보 공유협정에 대한 정보 공개 소송에서 승소하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참여연대에 더 많은 역할을 기대하는 시민들이 회원으로 가입해 주셨습니다.
회원가입 캠페인과 교환 광고를 통해 지난해 말 회원 15,000명 달성에 드디어 성공했습니다. 20주년을 맞이해서 회원 캠프를 열었고 지역 회원 만남의 날, 지역 순회 강연 등을 진행했습니다. 다양한 청년 사업을 시도하면서 청년들과 함께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20주년 성찰과 비전위원회를 통해 그동안의 활동을 평가하고 새로운 활동 방향을 잡아나갔습니다. 20년을 함께한 회원, 임원, 상근자들이 함께 자축하는 창립 기념 행사를 열었습니다. 지난 참여한 데 활동을 평가하고 한국사회 비전을 모색하는 단행본을 발간했고 백서도 편했습니다. 건물도 새 단장을 했습니다. 문화와 교육을 위한 공간을 넓혀 시민의 놀이터를 마련했습니다. 2014-2015년 활동에 대한 회원 모니터단의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지난해 활동에 대해 78.2%가 만족스럽다고 평가해 주셨는데요. 세월호 참사 대응 활동과 국정원 대선 개입 진상규명, 재판 모니터 활동을 잘했다고 평가해 주셨네요. 특히 시민 회원과 함께 세월호 희생자 추모와 특별법 제정 서명 운동을 한 것에 대해 높게 평가해 주셨습니다. 올해 참여연대가 집중해야 할 활동 방향으로 복지 확대를 통한 사회 공공성 강화와 조세 제정 개혁, 정치 사법 권력에 대한 시민의 통제 강화와 시민 참여 구조 마련을 꼽았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권리 옹호를 위한 당사자 연대를 가장 강화해야 할 활동 방식으로 답해 주셨습니다. 팔팔한 20살 참여연대, 2014년 숨가쁘게 달렸던 한 해였습니다. 2015년에도 참여연대는 더 나은 세상을 위해 달리겠습니다.